싸구려의 TV. 2016년에도 유명 온라인 게임이 모바일 버전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인기 온라인 게임이 모바일로 거듭나는 사례 함께 만나보실까요? 화제가 되고 있는 블루홀 진호 게임즈의 MMORPG 데빌리언과 XL 게임즈의 아키에이지, 과연 모바일 버전으로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출시를 통해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라고 하네요. 모바일 게임 팀을 신설할 정도로 최근 들어 모바일 게임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NC소프트 역시 자사의 온라인 게임 IP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 제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 IP 리니지를 모바일 게임으로 다시 제작할 예정인데요. 온라인 게임에서 쌓은 역량을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한다는 게 올해의 목표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네오위즈 게임즈의 자회사 네오위즈 CRS가 제작한 PC 온라인 게임 에스커도 모바일 버전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스커는 지난해 출시된 PC 온라인 게임인데요. 최근 몇 년간 출시된 PC 온라인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시장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모바일 게임으로 제작해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온라인 게임을 모바일로 제작할 시 어떤 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온라인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모바일까지 그대로 잘 유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고, 근데 모바일에 맞게 각색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스템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모바일 게임은 좀 더 많은 고민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게임 때보다. 많은 게임사들이 유명 온라인 게임을 모바일로 제작하면서 시너지 창출을 노리고 있는 만큼 더불어 매출과 직결되는 수입원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헝그리의 TV